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울분에 찬 김종필 1963년 2월 22일 신임정보부장 김재춘 준장은 김종필 전 부장의 648기 중심의 정부부 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서정순 차장을 포함한 국장 전원과 지부장 등 31명을 해임하거나 자리를 바꿨다. 새 차장엔 박원석 공군참모차장, 정보차장부엔 김동배 해군준장, 보안차장부엔 여운상 서울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재춘 부장은 또 이제부터 정치 사찰은 안 한다. 정보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고하라고 했다. 김종필은 정보부 숙청 인사에 대해서 나로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논평할 입장도 아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하루 전에 정보부는 김종필 전 부장이 관련되었다는 이른바 4대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혁명정부의 머리와 심장 그리고 채찍 역할을 해온 김종필은 권력의 칼자루를 놓은 뒤엔 그 칼끝이 겨냥하는 표적이 되고 있었다. 김종필은 몇 년 전 이렇게 수례한 적이 있다. 내가 현직을 그만뒀는데 당장 날 감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검은 지프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을 찾아가서 제가 여기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공격 대상이 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이 없어질 때 예봉이 꺾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영감이 담뱃재를 신경질적으로 터시더니 이 친구들이 나마저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럽디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상당기간 영감이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해요. 영감이 피식 웃으시면서 내 손목을 꼭 잡고 말씀하십디다. 그래, 괴롭겠지만 당분간 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상대가 없으면 가라앉겠지 라고 말이죠. 이 무렵 어느 날 밤 김종필은 의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박정희와는 대구사범 동기인 서정귀가 와 있었다. 그는 박정희에게 민정불참을 선언한 대로 일단 군에 돌아가 있어. 그러면 다시 혼란이 올 것이고 국민들이 역시 박 대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할 거야. 그때 다시 나오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종필은 서정귀를 면전에서 공박했다고 한다. 5.16 혁명이 장난입니까? 어디 요행을 보고 한 일입니까? 사태가 이 모양이니까 되돌아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부를 거다. 어디서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매듭은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5.16 혁명이 잘될건 못될건 박 의장께서는 거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서 선생이 뭔데 이런 말씀을 가깝게 해서 자극을 주십니까? 김종필은 박 의장한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카카, 이런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 안됩니다.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는 25일에 외국으로 나가려 합니다. 각하께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선거에 나가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으십시오. 5.16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한 이상에는 대통령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을 모두 안고 물러날 테니까 각하는 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공화당은 26일에 창당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공화당이 일어서거든 그놈을 타십시오. 제가 없다고 흐지부지 되거든 공화당을 버리고 새로 당을 만드십시오. 김종필은 자신을 대신하여 공화당 창단 준비위원장을 맡아줄 사람으로 꼿꼿한 변호사 정구영을 선택했다. 김종필은 고사하는 정구영에게 애원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종필은 자금 같은 것 조금 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기부받아놓은 것이 창당하고 당을 운영하는데 넉넉할 만큼 준비되어 있으니 당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종필 부장의 정치 담당 고문을 지낸 김용태도 자금은 모두 선생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거족적으로 준비하던 것을 벼랑간 무너뜨린다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라고 매달렸다는 것이다. 2월 23일 박정희 의장은 김연철 내각수반, 김희덕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부 장관, 최석신 외무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불러 김종필의 여권 문제를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내각수반과 외무부 장관은 최석신 대령에게 발언을 시켰다. 최 대령은 원론대로 이야기했다.
여권 종류에는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 일반 여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여권을 김 전 부장에게 발급해야 할지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의장은 즉시 결정했다. 그 사람은 외교관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니 일반 여권을 줘야겠군. 최 외무부 장관은 다음은 비용 문제가 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박 의장은 최 대령을 향해서 무슨 내용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다. 최석 씨는 여권이 발급되면 정부는 소정의 경비를 외화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라고 했다. 박 의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소, 규정대로 하시오 라고 했다. 이런 것까지 자신에게 묻고 결정하느냐는 표정이었다. 이날 최석신 대령이 퇴근한 뒤 집에 머물고 있는데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종필 부장이 외교관 여권에 순회대사 자격이 아니면 출국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라고 김재춘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하라. 최 대령은 의장이 결정한 문제를 일개 보좌관이 멋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장관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으나 최 장관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미루었다. 최석 씨는 2월 25일 오전 박정희 의장실로 찾아갔다. 의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시 결재를 받아 김종필에게 증명을 순회대사로 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김종필은 총구에 기초한 권력기구를 대체할 국민정당을 만든다는 포부를 실천에 옮기다가 일단 좌절했다. 그런 김종필로서는 홀가분하게 외유를 떠날 입장이 아니었다. 자신이 떠난 이후 공화당이 자생력을 가지고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뒤처리를 해둬야 했다. 군정기간 중 박정희 의장의 신임을 얻고 거칠 것 없이 국정을 요리해온 김종필은 공개정치 시대의 혼돈과 번민을 증언과 편지로 남겼다. 어느 날, 아마 그것이 2월 초였다고 기억됩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내 최고위원이 나를 찾아와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 옆구리에는 저마다 묵직하게 권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소신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살벌하던 그들도 권총을 풀어놓고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날 밤 또 한 번 죽음을 각오했음을 고백합니다. 생은 양측에 끼어 진퇴유곡의 처지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민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방황해왔음을 고백하오며 능력도 없는 생이 감히 그러한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맡고 나섰던 것을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생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고력을 상실한 생은 이성만은 잃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시달림을 피하여 내일 하루라도 혁명 동지와 당의 일에서 벗어나 혼자 앞니를 곰곰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김종필은 공화당이 창당대회를 갖기 하루 전인 1963년 2월 25일 오후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도쿄를 향해 떠났다. 출발 전 중앙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그는 이번 여행은 나의 희망이 반, 외부의 권유가 반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가 이 말을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요약하여 유명하게 만들었다. 김종필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혁명을 일으켰던 터키, 이라크, 버마 등을 순회대사 자격으로 둘러보고 혁명의 뒤처리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 결과 혁명 지도자가 집권해야 한다는 결론이 서면 박정희 의장에게 출마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필은 이 나라를 바로잡을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필은 보좌관과 통역관만 데리고 떠났다. 다음날 김종필은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도쿄특파원 이환희 기자와 만나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꼭 해야 할 말은 못하고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까지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로부터 별의별 질문을 당했지만 참으로 하고 싶은 말들은 끝내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말았어요. 대내적인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미국의 대한정책이 알맹이 없는 형식만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쓸개도 뼈다귀도 없이 자기들에게 고분고분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을 앞에다 내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중앙청 기자실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차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신념입니다. 구 정치인들이 별의별 모략과 배신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생 수업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내 한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공화당에 뭉쳐있는 이념적 동지들이 꿋꿋이 벗어나간다면 나는 혁명을 한 보람을 느낄 겁니다. 라고 했다. 김종필이 미국 측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린 것은 이유가 있다. 5.16 직후부터 미국은 김종필을 군부 내의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를 정치적으로 거세하는 것을 대한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1963년에 들어서 박정희 김종필 세력이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자 미국은 이것을 호기로 판단했다. 미국은 김종필을 공화당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박정희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킨 다음 박정희에게 압력을 가해 민간 정치인들과 연합 정권을 만들도록 한다는 구상도 했다. 새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2월 13일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그런 연합정부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박정희, 국무총리로는 허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날 국무부는 버거 대사에게 보낸 훈령에서 박정희 없이도 군부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다. 버거 대사는 이쯤 야당과 군부에 공작하여 박, 김, 세력을 협공하는 전술을 쓰고 있었다. 이 시기에 미국 측 비밀 전문들에 나타난 김종우 육군참모총장의 태도는 친미이고 반김이다. 김종필이 출국한 다음 날에 열린 공화당 창당대회에서 총재로 뽑힌 정구영의 생전회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에서는 김종필의 거세를 유도하기 위해 식량 원조를 중단한다는 말을 혁명 정부를 향해 퍼뜨렸다고 한다. 김종필은 버거 대사를 밤중에 찾아가 원조 중단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돌아와 정구영에게 털어놓았다. 정구영은 박정희 의장이 민정불참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도 미국의 원조 중단 압력 때문이라고 이해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미국이 양국 원조를 중단할 때에 대비하여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을 일본에 보내 밀가루 도입 교섭을 하고 오도록 했다. 이 교섭이 성공하고 미국이 양국 원조를 끊지 않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많은 밀가루를 보유하게 됐고 1963년 말에 두 차례 선거에서 이를 득표 전략에 이용하게 된다.